슈슈루 슈루입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무작정 도착한 마을 입구에서 다행히 차량 한 대를 만났습니다. 차량의 주인은 애쉬슈루슈루의 토박이라는 스트로이머 씨. 흔쾌히 마을 안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애쉬슈루슈루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도시, 그를 만난 건 정말 행운입니다. 와! Slightly different, huh? 보는 순간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풍경. 물길이 마을을 휘감아 도는 이곳이 애쉬슈루슈루인데요. 룩셈부르크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곳 중 하나랍니다. 1000년 이상 된 마을인데 이 지역의 지형이 되게 재밌는데 이 물이 저 끝에서부터 한 바퀴 슉 이 마을을 끼고 돌아서 저쪽으로 바깥으로 나가요. 이제 이걸 우리가 그 회룡천이라고 이 문경에도 이런 지대가 있는데 이 지구에 우리 많이 떨어진 이곳에도 이런 마을이 이런 지형이 있는 게 정말 놀랍네요. 동화 속 마을을 연상시키는 아기자기한 모습. 가구 수도 몇 안 돼 보입니다. But we have 287 people living here. 287? Yes. Not more. Yes. Wow. Because there is not more place for to build. You know. It's really neighbor. Yeah. 높은 산과 강에 가로막힌 모습을 보니 왜 이곳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 가이드가 돼주기로 한 스트로이머 씨. 그가 꼭 보여줄 것이 있다 해서 찾아가는 길. 마을은 동네를 한 바퀴 돌아도 30분에 채 안 걸릴 정도로 조그맣다 보니 이렇게 집과 집 사이가 가깝고 골목도 많습니다. 그렇게 10분이나 걸었을까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나 봅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룩셈부르크에 오면 꼭 앤틱샵을 가보라고 사람들이 막 말했었는데 이 오래된 마을에 룩셈부르크에서 제일 오래된 마을에 오래된 앤틱샵에 왔어요. 와, 너무 흥분이 되는데요. 고풍스러운 소품으로 채워진 가게 안에 진열 때마다 누군가가 평생을 옆에 두고 애지중지 여겼을 오래된 물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제 typiquement luxembourgeois. Dans des petits villages, on prend toujours les Oui, okay. Après, dans les petits villages, les articles, oui. je les achète ou les gens ils ramènent. Oui. Et oui. Comme ça, on montre aussi un peu aux gens comment, oui. comment est-ce que c'est. Oui. Il fallait tourner très vite, tout oui. le temps, ah. comme ça. Mm-hmm. Et comme ça, le beurre dedans, mm-hmm. ça faisait le. Ça faisait le beurre. 아주 재미난 물건입니다. 저도 호기심에 한번 나서봅니다. 여기에 우유를 넣고 이렇게 졸이면 버터가 된대요. 신기해라. Allez faire ça pendant une heure à peu près. 한 시간. 한 시간? For one year? Oh, for one hour? One hour. 한 시간이나 무려 한 시간이라니 버터를 만들 수 있긴 한 걸까요? 한 시간 돌려야지 버터가 된대요.
Ça, celui-là, il a environ une centaine d'années, 100 ans à peu près, oui. Début du siècle, début 1900, comme ça. 요즘처럼 편리한 세상에 이런 낡은 것들이 가지는 가치는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옛날부터 내려온 이런 귀금속들은 정말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마을 어머니들, 할머니들의 역사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어디서도 볼 수가 없는. 아마도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추억과 이야기가 묻어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가게 구경을 하는 사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준비해둔 스트로머이 씨. 3년 동안 탔다는 이 오토바이가 그에겐 자신의 손때와 추억이 묻은 소중한 그 무엇이겠죠? 그래서 기꺼이 저도 그와 함께 달려볼 참입니다. Just for fun. See? Cool, huh? Wow. Okay. Very nice. Oh. Very funny. 마지막까지 가이드를 자청해준 고마운 스트로이머 씨.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와 함께 달리는 길. 생각보다 재밌고 꽤나 낭만적이기까지 합니다. 아니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이 아주 오래된 룩셈부르크의 가장 오래된 이 마을 이 풍경도 아직 적응이 덜 됐는데 이렇게 신기한 오토바이를 타게 되니까 너무 재밌네요. 또 종소리도 막 들리고 이거 완전 영화예요, 영화. 그도 오늘 하루 저처럼 행복할까요? How do you feel? Good. Every time good. Every time? Yes. Never can be bad by bike. 그에게 수많은 어제들을 선물했을 오토바이 질주. 아주 먼 훗날 저에게도 오늘 이 시간은 모든 오래된 것들이 그러하듯 낡았지만 소중한 추억의 한 페이지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만 같습니다. 마치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룩셈부르크처럼. 감사합니다.